5번 이승진.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큐레이터 매너리입니다. 클래식 역사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초대박 게스트를 모시고 꼭꼭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올린계를 책임질 젊은 프린세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입니다. 임지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매너리예요. 원래는 숙녀 앞에서 항상 매너를 지키고 늘 존대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지만 프로그램 성격상 오늘은 반말을 해야 돼요. 혹시 반말 들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그렇진 않죠? 두드러기가 나곤 하진 않지만 익숙하진 않은데요. 한번 적응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말로 할게. 지영도 편하게 반말로 하도록 해. 요즘 어떻게 지냈어? 작년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인공지능이 편곡한 4개 2005고 잃어버린 계절이라는 주제의 공연이었어. 1725년 비발디가 생각한 4계절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돼. 리사이클링 많이 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하는. 연말에는 벨기에 안트워프에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 부문 우승한 최하영 첼리스트와 듀오 콘서트를 하고 돌아왔어. 퀸 엘리자베스 자매들의 연주 한국에서도 꼭 듣고 싶어. 맞아. 한국인 수상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젠 언제 한번 콘서트를 꾸며봐도 될 것 같아. 지영은 14살 때 금호 형제로 데뷔해서 한예종 영재원,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다가 겨우 20살 때 세계 3대 콩쿠르라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잖아. 그리고 워너클래식에서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도 나왔고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공부하다가 곧바로 세계 최고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네. 당시만 해도 내가 유학 경험도 없었고 콩쿠르 경험도 많지 않았던 데다가 한예종 다니면서 덜컥 우승한 거여서 정말 얼떨떨하고 경황이 없었지. 그리고 특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는 다른 콩쿠르에 없는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새로운 현대곡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어. 이 처음 보는 곡을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8일 동안 익혀서 연주를 했어야 했는데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완전 외부와 격리된 채 그 곡에만 집중해야 했어. MZ세대에게 인터넷과 핸드폰은 거의 전부인데 8일 동안 못 쓰게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평생 다시 없을 경험이었겠다. 그리고 참 지영이 출전했을 때 그 경험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지? 맞아. 원래 제목은 인포스피스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파이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 오, 영화배우 지영의 면모를 볼 수도 있겠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다큐 영화에서도 지영을 볼 수 있지. 그야말로 지영은 K-클래식의 아이콘이 됐지요. 고마워. 그야말로 요즘은 K-컬처가 주도하는 시대인 것 같아. 뭐 K-팝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한류의 물결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잖아.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한류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건 K-팝도 아니고 K-무비도 아니고 사실은 K-클래식이었을지도 몰라. 약 60년 전인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됐으니까. 우리나라 연주자 중에 최초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주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최초의 국제 콩쿠르 우승자라 글쎄 누구였어? 그건 바로 피아니스트 한동일이었어. 196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야. 한국에서도 유명한 신동이었는데 한국전쟁 통해 미군 공군사령관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당시 가장 유명한 콩쿠르 중 하나였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한동일 피아니스트는 연주자보다는 교수직에 전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진 못했어. 그런데 한동일 이후에 2년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연주자가 다시 한번 세계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해. 이번엔 지영처럼 바이올리니스트였어. 누구였을까? 아, 이번에 누군지 알 것 같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이시지? 그래, 맞아. 정경화는 1967년 그녀 나이 19살 때 역시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핑커스 쭈커만과 공동으로 우승을 차지했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인 셈이지. 와, 19살? 유진 이스토민, 알렉시스 바이제메르크, 이작 펄만 같은 당대 최고의 거장들이 이 콩쿠르의 우승자들이야. 그런데 1967년 정경화와 핑커스 쭈커만의 공동 우승은 음악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꽤 큰 스캔들이었어. 유명 콩쿠르에 숨겨진 스캔들? 이때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은 음악계에서 최고 거장으로 꼽히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었어. 그는 당시 유태계의 마피아라고 불리면서 유태인 음악가들의 두 목격이었는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핑커스 쭈커만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집중훈련을 시켜가며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대. 아, 그럼 핑커스 쭈커만이 콩쿠르에 보이지 않았던 내정자였던 거구나. 쭈커만은 실력도 뛰어났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할 거라는 걸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정경화를 가르치던 교수 이반 갈러미언조차 그녀가 콩쿠르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었대. 나가봐야 우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정경화는 자신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출전하기로 결심한 거야. 나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콩쿠르에 출전하긴 했지만 정경화 선생님처럼 환경이 열악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그 포부는 정말, 와, 너무 대단하셨던 것 같아. 어떤 심사위원도 정경화라는 존재를 몰랐겠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춘 연주자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야.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지. 심사위원들은 결승 무대에서 정경화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첫 연주를 시켰대. 그런데 그녀의 연주를 들은 다음에 무대 오른 핑커스 쭈커만은 그만 실수를 연발하고 말았어. 당황한 심사위원들은 전례 없이 재대결을 지시했고 결국 재대결 끝에 두 사람을 모두 공동 우승자로 선정했어. 이 콩쿠르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동 우승이었대. 아이작 스턴은 물론이고 이작 펄만 같은 유태인 동료 음악가들의 지원을 받던 주커만과는 달리 정경화는 홀로 고군분투해야만 했어. 아, 너무 속상하네. 그럼 어떤 계기로 인해 정경화 선생님은 지금의 그 정경화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걸까? 레벤트리트 콩쿠르이 끝나고 3년 뒤 어느 날 정경화는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돼. 영국 런던에서 예정되었던 한 자선 콘서트에서 이작 펄만이 사정이 생겨서 출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경화에게 펄만 대신 연주를 해줄 수 있냐고 갑작스런 제안이 왔어. 너무 좋은 기회다. 근데 누군가의 대타로 무대에 선다는 건 사실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생각해봐. 그냥 대타도 아니고 당대 최고 스타로 승승장구하던 이작 펄만을 대신해야 하는 자리였어. 그의 연주를 잔뜩 기대하고 온 청중들 앞에서 펄만 대신 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날 청중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기가 찰 일이지. 너무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렇지.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나라. 게다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온 연주자라는데 이름은 발음하기도 힘든 경화충이야. 유럽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무명 연주자지. 게다가 새파랗게 젊은 22살이라는데 심지어 여자래.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음악계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어.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녀가 생소했던 건 따로 있었어. 가장 생소했던 점? 그건 바로 그녀가 동양인이란 점이었어. 그들은 정경화 이전에 유럽의 주요 무대에서 동양인이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걸 결코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날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겠구나. 관객들뿐만이 아니었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갑자기 무명의 동양 여자애와 협연을 하라니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 리허설 때부터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지.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다. 그날 저녁에 연주의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 그런데 그녀가 리허설에 들어가자마자 악단은 차이콥스키 협주곡 대신에 갑자기 멘데스존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였어. 연주자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어. 하지만 정경아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곧바로 그들의 연주를 따라서 예정에도 없던 멘데스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 정말 그래도 차이콥스키 협주곡은 앞에 짧은 서주가 있어서 뭔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멘데스존 협주곡은 정말 바이올린이 곧바로 오케스트라 감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녀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곧바로 그들의 음악에 반응하자 오케스트라는 그제서야 그녀가 대충 급한 불을 끌어온 대타가 아니라 완벽히 준비된 연주자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날 연주는 어떻게 됐어? 이튿날 신문들은 정경화의 콘서트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는데 와. 경쟁자가 없는 원탑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로 내가 다 자부심이 차오랐다.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에게도 이지?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와. 무대에서는 그 느낌이 어떠셨을까? 난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